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야구가 얼마 전에 이제 개막했죠, 그죠? 올해는 상당히 재밌네요, 그죠? 네, 모든 팀들이 전부 다 혼전이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응원하는 팀들이 이제 있게 되면, 애간장이 이제 타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절대 강팀도 없고 약팀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LG 트윈스의 아주 오래된 그런 광팬인데요. 자, 여러분들 뭐그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꺼리를 찾으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별로 즐거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마음마저 위축된다면. 사실은 되는 일이 세상에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발견하시려면 자꾸 즐거운 일, 좋은 일들을 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취미로 가질 수 있는 것들 하나쯤은 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프로야구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 보고 있으면 프로야구 야구를 보다 보면은 이제 승부가 투수가 이제 공을 한 팀에서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를 던지잖아요. 한 게임에. 150번의 승부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일부러 볼을 던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던질까? 아니면 변화구를 던질까? 직구를 던질까? 이런 승부들에 빠져들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좋은 또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라고 하는 한 경기가 또 인생에도 축소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좋은 감각들 잘 유지하시고 자, 그런 어떤 기운들도 잘 받으셔서 항상 의욕 있게 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좀 생활에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부터 보시죠. 31번 문제부터는 아무래도 어휘 문제가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자,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이 자주 안 쓰이는 단어들도 가끔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난이도가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못 봤던 것들, 혹은 사용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잘 챙겨서 여러분들은 거꾸로 아, 이건 난이도가 높은 단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 이건 쓰임새를 조심하면 되는 단어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주어지는 정보들이 전부 다 습득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실제로 활용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 3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31번은 뭐가 문제냐면, rising은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건 자동사의 ing부터 딱 생각나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뜻보다 이게 먼저 생각나야 돼요. 자, 영어는 보통 한 단어가 자타동사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했죠. 자, 그런데 rise와 raise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타동사입니다. 자, 뜻은 똑같아요. 얘가 올리다, 얘는 올라가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는 자동사의 ing입니다. 따라서 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비용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뒤쪽에 동사가 have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라는 것을 의미하죠? 코스트가 주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번은 OK. 내용도 OK. 올라가는 비용이니까 상승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broad는 폭이 넓다는 얘기겠죠. 자, 폭넓은 비용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답될 수가 없겠고요. 자, tryin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답이에요. try가 뭐뭐를 시도하다의 타동사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ing지만 이 아이가 왔을 때는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목적을 안 취하니까 이 아이가 오면 이 아이는 뒤에 목적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try 해보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비용을 try 해보는 것은 have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어가 동명사인데 뭔 놈의 have와 만나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은 어떻죠? remote는 거리가 먼, 원격의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거리가 멀거나 원격의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해석이 끝까지 되지 않아도 31번 문제는 답을 낼수 있어요. 다만, 똑같은 ing가 오더라도, 자, 영어는 어형을 최소화해 놓은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꿀 때도 ing를 붙여서 쓰고 동사를 형용사형으로 바꿀 때도 ing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자, 이 ing가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것이
동명사냐라고 하는 부분을 아쉽게도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자, 형태를 가지고 동명사다, 분사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얘가 자동사라는 사실을 알면 이거는 앞에서 수식이고, 얘가 타동사라는 사실을 알면 자, 얘는 뒤에를 목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동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굉장히 성가시로운 그런 작업인데요. 결국은 결론은 뭐죠? 영어 문장을 많이 보고 자, 특징이 되어지는 단어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척척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번의 정답 정할 거고요. 자, 비용인데 무엇의 비용이에요? 가솔린 비용입니다. 자, 상승하는 가솔린의 비용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중단시킨 거죠. halt는 정지, 중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동사명사 동일형이에요, 또. 왼수. 맞죠? 예. 자, 동사인데 명사형이 따로 없어요. 자. 뭘 중단시켰어요? 여름 자, 휴가 계획 혹은 여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For many American families. 됐어요? 그렇죠? 많은 자, 그다음에 미국의 가족들의 자, 그런 여름 휴가 여행이죠. 여름 여행 계획을 자, 중단시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정리하면서 131번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합니다. 32번으로 가시면요.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가 같진 않아요. 자, transfer는 또 동사지만 얘는 명사로도 씁니다. 왼수. 알겠죠? 그래서 자,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두 개로 같이 쓰니까 나중에 명사 자리에서도 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 명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동사명사 동일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transfer는 잘 아시겠지만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ransfer는 목적어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전근 보내다, 전학 보내다의 뜻도 있고요. 재산이 목적으로 오면 재산을 옮기는 거니까 양도하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되면 이체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럼 뭐 한국말로는 의미가 다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be going to가 will이니까 이건 will로 바꿔놓고 푸세요, 그러면. 자, will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C번 제거. 자, 그 다음에 ing 제거.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오, 끝났어! 주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동사 자리냐 아니냐만 가려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만 봐도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빠른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낼 수 있었죠. 30번 때 문제가 대개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일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쉬운 그런 축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 냈고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마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근을 가게 될 것인데 자, BPP가 왔으니까 뒤에 이제 그 목적어가 안 왔죠. 그래서 부사구가 왔습니다. 어디로? 보스턴 사무실로. 언제요? 바로 자, at the beginning of next month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렇게 되네요. 됐죠? 오케이. 자, 132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33번 갑니다. 33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형용사인데 의미가 같지를 않아요. dra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나요? 그렇죠. 급격한, 과격한, 자, 과감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난이도가 그래도 중상 정도에 속합니다. 중간에서 조금 높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단어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자주 보이지도 않아요. B번은요. 이거는 상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토익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요. 제 기대치인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실전 강의를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면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몰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정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sufficient는 충분하다고. 자,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experience는 ed지만 수동의 개념이 없는 단어라는 건 너무 토익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C와 D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두셔야 돼요. ED지만 수동의 뜻이 아니에요. 경험된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이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의 순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세 개를 알고 출발하면 얘가 답이더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 개를 대입해보고 아니면 비번을 쓰면 되니까. 맞죠? 네. 이것도 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보러 가서? 그럼 풀지 마세요, 이 문제. 왜냐하면 두 개가 답이 아니면 또 두 개 중에 찍어야 되는데 어차피 패스.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다시 다 문제가 끝까지 다 종료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여러분들이 다루어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누가 답일까요? 형용사 어휘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B번은 자, 도시들. 지역의 도시들이 제공할 수가 없어요. 뭘 제공할 수가 없습니까? 파워를요. 시티즌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Are known for their frequent power outages. Power outages는 정전입니다. 잦은 정전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몇몇 도시들은요, 자, 시민들을 위한 파워, 충분한 파워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요, 아주 악명 높습니다. For 이하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한 파워가 오는 게 맞죠. 급격한 전원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전원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C번에다 쓰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주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133번의 정답은 C번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자, 그 B번의 이야기만 여러분께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죠? Contriv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억지로 꾸민,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참고로 contrived에서 d를 빼면 contrive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는데요. 자, 이때 동사의 뜻은요.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꼬드기고 막 이렇게 속여요. 그죠? 야, 이거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렵게 뭔가를 성사시키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contrive a meeting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거 어렵게 성사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meeting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면 A와 B 사이에 자, 회의를 어렵게 성사시켰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사가 된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성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contrived는 자, 억지로 성사된 부자연스러운의 뜻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주 고득점을 고려하시거나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굳이 막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지는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토익에서 이 단어가 정답이 된 적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선택지로 출연한 것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토익은 이런 건 있어요. 한번 선택지로 나왔던 단어들은 오답이 되더라도 다음번에 뭘로 나온다? 정답으로 출연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외워두실 것. 됐죠? 34번입니다. 자, ABCD는 모두 명사고 뜻이 달라요. 뭐 요거는 다행이네요. 휴, 협상입니다. 어우, 요것도 다행이네요. 휴, 제안사항들입니다. Endorsement. 이건 좀 큰데? 그럼 뭐 모르면 넘어가시죠. Assignment는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과제물, 숙제.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왔잖아요. 푸세요. 자, 갑시다. Merger announced today took several years. 그러면 얘가 동사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합병이 자, several years, 수년간의 뭐뭐뭐를 자, took 했어요. take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뜻이 많죠.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의 뜻이 있어요. 알겠죠? 보통 자, 뒤쪽에 시간이 나오거나 혹은 인력 따위가 나오게 되면 자, 뭐 it took
three people to move all the furniture upstairs. 그럼 모든 가구를 위층으로 옮기는 것이 세 명의 인력을 필요로 했다,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It took 3 hours to get there. 거기 도착하는 것이 3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간이 얼마 얼마 걸려요 라고 번역하지만 직역하면 필요로 하다 이 뜻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테이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보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수년간의 뭐뭐뭐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 merger가. 자, 수년간의 협상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바로 서로 동의해 볼 만한 조건들이 자, 어떻게 돼요? 그 조건들에 도달이 되는 것이죠. 양쪽 당사자들을 위해서. 됐어요? 그래서 동의할 만한 조건들에 도달이 되기 이전에 자, 수년간의 무엇을 자, 그렇죠? 협상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term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당연히 기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임기 혹은 학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자, term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죠? 조건의 뜻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전문 용어도 term이라고 해요. 자, 이때는 terminology라고 하는 단어가 줄어서 term이 된 거니까 자, 원래 term이 전문 용어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걸 줄여서 그냥 term이라고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jargon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것도 전문 용어의 뜻으로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parties라고 하는 단어도 잘 아시지만 파티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정당의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행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의 뜻이죠. 당사자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휘가 부족하면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죠. 구조문법 어휘 중에 하나라도 펑크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어휘를 모르시게 되면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푸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수준들은 다 다르겠지만 빨리 챙겨서 암기하시는 것이 자,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죠. 끝은 없죠. 사실은. 어디가 어휘 암기의 끝입니까? 저는 영어 어휘를 다 알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보는데 어느 정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익을 딱 보러 갔을 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해석이 잘 되더라. 애 수준이 될 때까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고 소화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굉장히 좋은 어휘 표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자, 정리를 많이 해드렸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제 C번만 정리해드리면 됩니다. endors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공개적으로 지지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endorsement는 공개적 지지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보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서명함으로써 보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표 같은 데다가 이서하죠. 그죠? 이 수표에 여기 이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서의 뜻도 있고 보증의 뜻도 있습니다. 어음 같은 데다 배서한다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내가 확실히 보증하는 자, 그런 어음입니다. 이서, 배서, 보증의 뜻이 있다는 사실까지 암기해 두시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endorsement도.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4번 끝내고요. 35번 가죠.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미가 서로 같지를,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좋습니다. 컴마로 끊겨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든 부사고요.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없어요. ABCD가 다 동사라며요. 그러면 이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예요. 같은 의미면 뭘 따져요? 그렇죠. 수태, 시제를 따져서 모두 성립되는 동사를 고르라는 것이고 숫자부터 따져보면 librarians가 복수기 때문에 D번부터 지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태를 고르면 셋 다 다 능동이에요. BPP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 이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과거냐? 현재냐 혹은 뭐 이거는 뭐 시제상으로 보면 이제 현재겠죠. 그런데 자, 이게 왜 과거가 돼야 되죠?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언제까지? 컴퓨터화된 시스템의 도입. 그것이 추가됐어요. 이것의 추가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그런 추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땠을까요? 그때까지는 지금 뭐뭐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제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때까지는 어땠습니다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요런 단서들, 시점과 관련된 정보와 단서들을 잘 이용하셔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A번에 쓰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수태, 시제 세 개를 놓고 수와 태로 가릴 수 없으면 결국은 시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가 논점이 시제다라고 하면요. 눈에 불을 켜고 시제와 관련된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눈에 보이겠죠. 처음부터 저게 눈에 아, 지금 key information이다 정답을 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그 정도까지 해서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짓고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추가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자 도서관 사서들이 자 정리했습니다. 뭐를요? 자 바로 반환된 책들을 손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일이. 자, 135번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자, 짓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이제 4강에서도 10문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섯 문제를 마무리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문제만 남았죠? 조금만 더 우리 힘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전반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잠시 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4강의) 후반부 강의 13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지반 이제 끝까지 이제 왔는데요. 36번부터는 전통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좀 힘을 좀 잘 내서 정리를 좀 잘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사실은 그 이렇게 가만히 그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요. 이 부분이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36번부터 잘 틀려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방법론 쪽으로 자 집중력이 떨어져서 정말로 내가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31번부터 40번을 먼저 푸세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30번. 자, 그리고 11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자, 10번부터, 101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풀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A, B, C, D 품사가 달라요. 얘는 전치사잖아요. 얘는 부사네요.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에요. 자, 얘도 단독으로는 못 쓰고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연결부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앞쪽에도 주어동사 그리고 뒤쪽에도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학생들은 어때요? 야, 너는 참 잘도 지운다. 선생님은 정말 잘도 지우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의 품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해하지만 마시고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의 품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외울 순 없지만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세요. 그래야 자꾸 축적되고 쌓이면 언젠가는 제가 하는 설명들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고 왜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보들을 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접속사예요. if는 라면,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미즐리가 이사 갈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로. 그죠? 자, 일을 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 그녀가 결코 그 나라를 방문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예,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6번의 정답은 자, D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가보시고요. 자, 137번입니다. 자, 137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명사잖아요. 자, 근데 또 답답하세요? 안 됩니다.
자, apprais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평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군가에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appraisal이 명사라고 생각을 아, 명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깝깝합니다. 그래서 어휘의 문제는 참 저로서도 굉장히 발언하기가 힘들어요. 이 문제는 자, 이 어휘는 appraisal이 평가라는 그 의미를 가졌는데 이 단어는 이건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기준점만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익에서 appraisal 같은 경우는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알아둬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자, B번의 decline은 이미 우리 얘기했죠. 이건 너무 기본이 되는 단어고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거절의 뜻은 없어요. 여기는 감소, 쇠락. 그죠? 뭐, 그죠? 감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감소하고 줄어들고 쇠락해지는 자, 퇴보의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outpouring은, 자, 이 단어는 토익에서는 글쎄요. 별표 안 드릴게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분출의 뜻인데요. 예를 들면, outpouring of praise.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칭찬의 분출, 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점 토익 강의를 제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저희의 도발도 좀 심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 해오셔도 돼요. 이건 사실 도발이거든요. 제가 토익 강의를 한 5년 정도까지 했을 때는요. 실제로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발언을 했어요. 혹시 제가 안 나옵니다 라고 했던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자, 또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자, 여태까지는 잘 안 나왔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이 정도로 사실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한 15년치 정도의 이제 경험과 자, 그다음에 시험을 계속 치러 왔고 그다음에 자료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저의 도발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자, 여태까지 선택지로 outpouring이 등장했던 것도 한 번밖에 없었고요. 자, 그래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고득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뭐 방금 뜻 알려드렸으니까 분출이라고 하는 단어 외우셔도 좋고요. 자, 아니 외우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이 단어는.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것이 또 토익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거니까 자, 제가 드리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참고하셔서 학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D번으로 가시면 overhead인데요. overhead는 당연히 형용사예요. 얘 명사로 여러분들 잘 안 쓰는데요. 머리 위쪽에 라는 뜻과 두 번째 간접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형용사로. 그리고 명사로도 일부 쓰는데요. 요즘에는 overhead expenses 라고 해서 간접 비용은 overhead expenses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줄여서 그냥 overhead라고 하고요. 자, 그때 간접 비용의 뜻으로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overhead가 이 2번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를 나열하되 중요하다 아니다도 가려서 여러분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실지를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누가 답일까요? 이 정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해먹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극적인 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spite of는 수거죠. 건강상의 뭐뭐뭐예요. 이 사람이 여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Completing the triathlon. 자, triathlon은 뭐죠? 자, 이거 철인 3종 경기죠. try라고 하는 게 원래 3이에요, 3. triangle. 알죠?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갖다가 completing, 완료하는 거죠. 끝내는 거죠. 끝내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건강상의 평가, 분출, 간접비용, 건강상의 후퇴. 됐습니까? 건강상의 극적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는 원래 자 직역하면 쇠퇴의 뜻이지만 번역하면 악화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137번은 이렇게 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의 문제였고요.
자, 38번입니다. ABCD가 아우, 요거는 그래도 한숨 놀 수 있겠네요. Statistics부터 시작해서 Statistically까지 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Stati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IC로 끝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S가 붙었죠? 네, 여러분들 액면상으로만 보면 쉽지 않아요. IC인데 명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워낙에 기초적인 단어죠. Statistics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계학의 뜻이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접해온 단어이기 때문에 자 분명히 IC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명사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Statistics는 통계학이고 그 다음 Statistic은 뭐예요? 이건 통계 자료의 뜻이에요. 따라서 통계 자료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도 statistics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IC지만 명사라는 점. 자, 이거는 뭐 학습을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statistical은 형용사고 얘는 부사겠죠. 휴, 됐죠? 자, 그러면 38번 때 동화줄이 내려왔어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타동사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필요하고 정답은 C번이에요. 다만 복합명사가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해석 확인하세요. 통계적 증거 말 됩니까? 예. 그러시면 답 C번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통계적 증거죠? 바로 자 뒷받침하는 거죠. 일반적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자 rotten이라고 하는 것은 rot라고 하는 단어는 썩다, 썩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 우리 뇌죠? 우리 뇌를 망친다라고 하는 일반적 믿음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TV를 많이 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유익하진 않다는 거죠, 사람에게. 됐나요? 39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 다 품사가 어때요? 뭐 다르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할까요? 자 이분이 지금 뭡니까? 요게 지금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어디 있어요? 요것도 동사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요것도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 끝냅시다. 이건 무슨 절이에요? 이거는 형용사 절이네요. 맞죠?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부터 나왔다는 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사 겸 주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ever가 있건 없건은 안 따지더라도 when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뭐라 그랬죠? 자,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오늘은 수업하지 않을게요. 자, 의문사 중에서 자, what과 who와 which는 명사, 나머지 when과 where와 why와 how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접속사와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 자리에 부사를 쓰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this가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아니요, this는 주어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도 형용사절의 접속사 역할을 못하죠. what은 선행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어법 문제입니다. 139번 문제도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헤맬 것이 아니라 자 차분하게 따져보시면 이렇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설 마무리 짓고요. 자 필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치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치과가 어떻죠? 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치료하는데 트리트는 다루다의 뜻이니까 뒤에 이제 환자가 나오게 되면 치료하다죠. 어린아이들과 adolescents는 청소년들이죠. teenagers, youth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게 될 자 치과 병원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주에 개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whenever는 ever가 붙으면 자 의문부사에 ever가 붙은 것을 복합관계부사라고 하는데 복합관계부사는 당연히 뒤쪽에 절을 이끌고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요게 부사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완전 문장이 옵니다. 그런데 복합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항상 부사절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언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의미가 되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 지금 도저히 이 자리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139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40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어휴, 그러네요.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다 어렵네요. 요거는 상이에요. 요것도 상이에요. 요거는 상상입니다. 자, 요것도 상상이에요. 자, 그런데 토익에서 불필요한 단어가 이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지금 토익에서는 다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긴 하지만 토익에서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Unprecedented라고 하면 pre가 앞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imminent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imminent threat of invasion 이렇게 얘기하면 자, 임박한 그런 어떤 공격의 위협 되겠습니다. 알겠죠? 임박한 위협인데요.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얘기할 때 자, imminent threat of invas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시면 unsalvage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salvage부터 먼저 갑시다. salvage가 원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구조 인양의 뜻입니다.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써요. 구조하다, 인양하다의 뜻이죠. able이 붙었으니까 인양 구조 가능한 것이고요. un이 붙었으니까 자, 구조 인양이 불가능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긴 하지만 알아두셔요. 자, 그다음에 D번에 extraneou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extraneous라고 하는 단어는 relevant의 뜻이에요. 자, not relevant 죄송합니다. not relevant의 뜻입니다. relevant가 뭐죠, 여러분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not이 붙었으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D번도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시고요. extraneous도 자, 어려운 단어지만 좋은 단어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예문을 하나 드리면 information이 나옵니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extraneous to A. 그러면 A와 관련 없는 정보 이렇게 되겠어요. Part 7에 간간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니까 난이도가 높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단어 자체의 뜻을 몰랐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틀려도 크게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십시다. Coming to the company last year. 작년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에 온 이래로 CFO입니다. 재무담당 최고이사 로저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 달성했대요. 뭘 달성했대요?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도 자, 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수입의 증가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참고로 increase는 또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또 한마디 해주세요. 왼수. 알겠죠? 자, 명사형 어미가 있으면 좀 써먹지.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40번까지 4강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Part 5 좀 어땠어요? 좀 어려운 문항들이 좀 중간중간에 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문항들을 맞추고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내게 뭐가 부족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꾸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맞고 기뻐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지 못한 자, 그런 처사인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많이 들리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면 오히려 시험장 가서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번 달 문제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저는 다섯 번째 강의에서 자, Part 6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